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이 가미기를 가지고 조림을 한번 해볼게요. 너무 많이 사서 남을 경우에는 이거를 냉동 보관했다가 드시면 되는데요. 냉동실도 너무 오래 보관하면 안 되거든요. 가미기가 자꾸 말라요. 수분이 마르기 때문에 남을 때는 조림해서 먹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드시고 나면 재료들이 또 남죠. 이런 것도 같이 쓰시면 돼요. 이렇게 이제 가미기를 한번 볶아보겠습니다. 식용유를요, 두 스푼 넣겠습니다. 가메기 해 먹고 남은 이 재료들 중에서요, 파 혹은 또 대파 이렇게 조금 넣을게요. 양파 많이 안 넣고 조금만 넣겠습니다. 양파 약간, 그리고 이제 청양고추 잘라놨던 거, 마늘, 이제 팬으로 넣은 거 없으시면 다진 거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가메기 해 먹고 나서 남은 것 중에요, 미역만 빼고는 다 조금씩 넣었습니다. 물 조금 약불로 해줄게요. 그리고 양념을 좀 넣겠습니다. 여기다가요, 일단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을게요. 고추장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멸치 액젓을 한 스푼 넣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메기 넣을게요. 자, 가메기.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요, 고기, 생선을 굽는다 생각하시고, 이렇게 가메기를요, 이렇게 펴가면서 꾹꾹 뒤집어가면서 이제 살짝 구워주는 겁니다. 이거는 좀 달달하게 먹는 게 아니고, 약간 이렇게, 약간 짭짤하게 먹는 거거든요. 이렇게 반찬으로. 이렇게 해서 이제 앞뒤로 가메기를요, 양념과 함께 살짝 앞뒤로 한 번만 구워주면 다 됐습니다. 물은 좀 낮췄습니다. 이게 양념이기 때문에 가메기보다 양념이 더 먼저 익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물은 좀 낮춰서 천천히 가메기를 양념과 함께 이렇게 거의 볶음이긴 한데 거의 구워주듯이 이렇게 해주면은 가메기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통깨 좀 뿌려주시고요. 담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가메기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